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 계시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평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부럽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많이 받았길래 저렇게 자녀가 걱정이 없으며,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길래 몸에 아무 병도 없이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또 때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끼니 걱정하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경제적인 기근 때문에 늘 고통을 받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늘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지만, 같은 믿음 안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스스로가 갈등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나는 무슨 죄가 많길래 하나님 나는 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지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한탄하는 자주 섞인 그러한 원망 아닌 원망을 때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독백처럼 내뱉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광야에서 도착했을 때 어느 지점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게 되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열두 지파가 그 당시에 사막에 나왔었는데 한 지파를 지명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이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정거의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게르손, 둘째 아들은 고핫, 셋째 아들은 므라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게르손, 고핫, 그리고 므라리라는 세 아들에게 같은 성막 일을 해도 맡겨진 일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게르손이라는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이 아들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면, 민수기 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게르손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그리고 휘장들, 그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 그리고 모든 줄, 그것을 잡아 묶으며 매는 이런 줄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 성막의 이 기구들을, 성물들을 책임지고 맡아서 운반하기도 하고 다시 어느 지점에 와서 성막을 세울 때 설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핫에 관해서는 민수기 3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핫 사람들에게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정거궤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대 그리고 단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단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 단들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번제단,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가지고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은 하나의 커튼 같은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셋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므라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36절은 이 므라리라는 아들에게는 다음 같은 성막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막의 늘판들, 그리고 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둥, 그리고 기둥 받침, 말뚝,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포함되는 모든 줄들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이상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게르손이나 무라리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대다수가 가죽 껍질 아니면 천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되는 고하시라는 사람이 그는 대단히 무거운 것들만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7절을 보게 되면 게르손이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레 두 개와 소 네 마리를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수레 두 개와 소 네 마리를 주신 것은 수레 한 개에 소 두 마리가 끌고 가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성막의 성물들 이것을 수레에 실어 놓으면 씻기만 하면 소들이 끌고 가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소들이 모든 물건을 운반하기 때문에 옆에서 따라가든지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맨몸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무라리라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들인 성막 늘판, 그리고 띠, 그리고 기둥들, 기둥 받침, 말뚝 이런 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7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수레 4개에 소 8마리면 수레 1개에 2마리씩 소를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역시 게르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을 거기에 수레에 실어놓으면 소들이 다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편안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하시라는 사람들, 이 고하시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면 민수기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은 어깨에 메고 가라 했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게르손이나 무라리 사람들에게 주었던 수레, 소, 그것을 나누어서 고아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면 이해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수레를 하나도 주지도 아니하시고 소 한 마리도 안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는 이 성물들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메고 가는 성물들 가운데는 정고개가 있습니다. 이 정고개는 때로는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왜 법궤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그 속에 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궤라고 말합니다. 무슨 궤입니까?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은 두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정고궤라고 말합니다. 정고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고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고궤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가지고 안팎으로 전부 이 조각목을 다 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황금 덩어리입니다. 규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규격을 보게 되면 지금 고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미터나 아니면 센티로 환산을 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고기는 길이가 114c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68.4cm입니다. 넓이가 68.4cm입니다. 길이가 1m14cm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상당히 큰 그런 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궤가 전부 황금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4명이 이것을 메야만 합니다.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키가 신장이 똑같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모래바닥에 푹푹 발이 빠져들어갑니다. 포기만 정신없이 내려쪼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잠시도 몇 발짝 걸어가지 못해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니까 수레에 똑같은 하나님의 성물을 싣고 그들은 편안하게 어쩌면 웃으면서 흥얼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앗 같은 사람은 땀이 비오듯이 흐르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가는데도 이 사람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숨을 몰아쉽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쉽게 직분받아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구전일은 전부 끌어안고 마치 고아 사람들 같이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이 나를 위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아 사람들이 성물을 가져갈 때에 성객은 단 한 번도 이 성물을 운반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거나 불평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린 때때로 내 가정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지어질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혼자서 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아득하게 나가는 이런 혼미한 상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업을 바라볼 때 사람판을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세계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느 곳을 돌아봐도 사랑을 외치기보다는 미움의 소리, 시기의 소리, 질투의 소리, 다투는 소리만 난무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질 때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아 사람들이 메고 가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역시 조각목나무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하나님 떡을 진설하는 성막 안에 떡을 차려놓는 상입니다. 이 조각목나무에다가 역시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사이즈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냐면 역시 센티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길이는 91.2c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68.4cm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넓이는 45.6cm입니다. 상당히 큰 상입니다. 이 상을 역시 혼자 들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무겁습니다. 조각목 나무는 그 나무 질 자체가 대단히 무거운 나무입니다. 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고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수레에 실으시면 되는데 가장 가벼운 것들은 수레에 실게 하시고 가장 무거운 것을 이렇게 다 어깨에 메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이 고아 사람들이 메고 갔던 성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촛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살구나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개 줄기가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형상의 일곱 줄기가 뻗어나가 있는데 모든 그 가지 끝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성막 안에 이 일곱 촛대로 불을 밝히는 이 촛대는 전부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를 보면 성경에는 정확한 사이즈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성 역사를 보았더니 높이는 약 152cm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 끝과 끝을 재었더니 107cm가 됩니다. 높이는 1m52cm, 넓이는 1m7cm. 대단히 큽니다. 무겁습니다. 한 사람의 들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서로 메고 가야 합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모든 성물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제단입니다. 역시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서
노스로 안팎으로 쌌습니다. 노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는 228cm로 알려져 있습니다. 2m28cm입니다. 폭은 그리고 넓이는 가장 중요한 높이가 137cm입니다. 1m37c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메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자칫하면 넘어지면 번제단 밑에 깔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메고 갑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보게 되면 분향단은 향을 피워올리는 그런 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넓이가 45.6cm입니다. 높이는 91.2cm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게르손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휘장을 같은 휘장인데도 수레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휘장을 어깨에 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들과 같이 가혹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두 가지 무거운 짐이 아닌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그들이 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지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게르손이나 그리고 므라리 사람들같이 똑같은 레위의 아들들인데 그들같이 수레도 주시고 소도 주신다면 쉽게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나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택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만천하에 이 사실을 공포합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지었고 죄인이었는데 누가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 땅에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재판장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재판장이십니다. 나보고 너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 죄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장 말 한마디에 세상 법정도 사람 죽이고 살립니다. 살인 한 사람이 사형 선고받을 수 있고 무죄가 되어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재판장 입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정죄함이 없으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게르손이나 고핫이나 므라리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핫 사람들만 이게 무거운 짐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무거운 짐을 지우세요? 왜 다른 사람들 같이 똑같은 믿음 안에서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날마다 형통해야 되며 자녀가 잘 되고 내 몸에 항상 건강해야 되며 가정은 항상 다툼이 없이 늘 평안하기만을 원했는데 하나님, 내 가정만큼은 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계속해서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아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계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어떻게 어떤 축복을 하실지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믿음 안에서도 똑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고핫의 집안에서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이 고핫의 큰아들이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므람, 이 아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어떤 자녀를 낳냐면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을 통하여 아론이 태어났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고핫, 다시 말해서 아론과 모세는 고핫의 친손자들입니다. 그런데 고핫 때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성물을 맺던 이 사람들, 대를 이어서 아므람이라는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역시 어깨에 이 무거운 성물을 메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대를 이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라리나 게르손이 받지 못했던 놀라운 자손의 복을 주셨던 것이, 첫째 아론의 자손의 복을 주셨던 것이 그 손자 때에 와가지고 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을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집안이 갑자기 명문 가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아론 시대로부터 약 150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없다고 칭찬하실 만큼 그렇게 대단했던 이 세례 요한의 바로 이 가문이, 이 아버지가 성경은 누가 보면 1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계산한다면 약 1500년 동안 영적인 지도자 가문, 명문 가문으로 세웠던 가정이 바로 이 고핫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늘 부러워했습니다. 내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이게 무거운 가혹한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합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가야 합니까?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분들에게 아론 같은 자손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이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오늘 고핫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날마다 이 무거운 짐을 지어준, 때로는 이것이 내가 주님이 지어준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그 가정 지킬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가정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다. 내게 지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 가정에 몇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 시대에 고핫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를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곧 내가 너에게 지어준 십자가라고 우리 생각하시고 이 시간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계시록 2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수고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수고의 심을, 내가 여러 가지 노구를 여러 가지 수고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지어지지 않았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갔더니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고핫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시리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훗날에 이 땅 떠났을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 땅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은 작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한꺼번에 짊어지셨던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대신 그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 여러분 수고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에 삼복더위에 김을 메면서 잡채를 뽑아내면서 거름을 주고 가뭄이 안 났을 때는 물을 퍼다가 도랑에 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수고의 땀을 흘리고 난 후에 가을에는 추수의 기쁨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오늘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세워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중간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중간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순으로는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내 몸을 출혈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여러분 가정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하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